그때 아귀탕을 먹는 손님들의 공통점 발견. 일반 생강탕은 먹다 보면 국물이 텁텁해지는데 이 집 아귀탕은 아주 담백하고 아주 맛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주 담백하고 향긋한 향이 나. 하여튼 이 집만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담백함은 물론 향긋한 향까지 난다는 아귀탕 국물. 직원은 그 비밀을 알까요? 혹시 아귀탕 국물에 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보통 뭐 야채 넣고 뭐 대가리 넣고 보통 그렇게 넣으시죠. 딴지를 예. 말고 뭐 따로 넣는 거 본 거 없으세요? 그거 말고요. 전라도에서 택배가 오거든요. 거기서 꺼내갖고 뭔가를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비법 재료를 택배로 받는다는 결정적 제보. 가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택배 왔습니다. 어때요? 네. 제보대로 택배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 확인하더니 그대로 가지고 사라지는 사장님. 제작진 사장님 몰래 택배 상자를 확인해 보는데 전화번호.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생생정보 촬영팀인데요. 아, 네, 네. 그 식당을 촬영 중인데요. 여기다 혹시 뭐 보내셨어요? 울금 택배를 보냈는데요, 울금. 아, 울금이요? 상자 속 재료의 정체는 울금. 그렇다면 울금이 정말 국물 맛의 비법일까요? 사장님. 예. 찾았어요. 뭘 찾아요? 사장님 대박난 비법. 그게 뭔데요? 울금 넣으셨잖아요, 울금. 어떻게 하셨어? 맞죠, 울금 넣으신 거? 네, 울금 넣은 거 맞아요. 시원하고 매운맛을 내는 울금은 특히 향이 강해 잡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데요. 국물의 시원한 맛 그리고 담백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걸 넣고 있어요. 밴댕이와 북어대가리 등을 넣고 끓인 국물은 텁텁하고 비린 향이 있어 울금을 넣기 시작했다는 사장님. 잡냄새를 잡는 것은 물론 손님들의 건강에도 좋다는데요. 근데 울금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키가 약초에 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생선 요리에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넣게 됐어요. 젊은 시절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던 사장님. 오랜 연구 끝에 아귀와 금슬 좋은 울금을 찾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신선한 아귀와 비법 육수가 만나 손님들을 맞이하니 쌀쌀한 요즘 날씨에 없던 입맛 돌아오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영양 만점 보양식으로도 딱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을 보는 게 즐거워 더욱 노력하고 공부했다는 사장님. 그 마음이 대박집을 만든 진짜 비법 아닐까요? 울금이 들어가서 진짜 국물이 담백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